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주에 그 엽태 성형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홈페이지에 그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연예인형 엽태 라인을 완성하는 콧대 라인과 코옆 꺼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질문을 그 주신 내용의 대부분이 콧등을 높이는 것이 그 옆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눈 사이 미간 부분의 콧대를 높여야 연예인 옆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끝에서부터 턱끝으로 이어지는 그 리케츠 라인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분의 경우 얼굴의 각도를 감안하더라도 코끝과 턱끝을 잇는 라인이 거의 같은 레벨, 이 플레인에 있는 것을 그볼수 있습니다. 얼굴 옆태 라인을 구분하는데 꼭 얼굴 옆모습으로만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분의 경우도 그 정면 그 얼굴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 노란 선의 실루엣이 실리콘 콧등 성형을 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정면에서 콧등이 높이 솟았다고 느끼더라도 코끝과 입 혹은 턱 라인이 거의 그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콧등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작한 얼굴로 보이는 이유를 그 콧등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동양인 여성의 두눈 사이의 콧대를 본다면 분명히 우뚝 서서 실리콘으로 높여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납작한 옆태로 느껴지는 이유는 미간 사이 콧대는 우뚝 선 반면에 코끝은 제대로 솟아오르지 못하여 콧등의 각도가 수직으로 떨어져 보이게 되어서이며 이 오른쪽의 경우 물론 콧대도 높지만 코끝이 콧대보다 더 높아서 콧등 라인이 사선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라인은 민요린 한가인 등의 코미인의 특징적인 옆태 얼굴 라인이 되겠습니다. 동양인의 코 성형이 이렇게 미간만 높아지는 이유는 콧등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면 빨간 화살표 부분은 딱딱한 콧뼈가 아래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뚝 설수 있지만 코끝은 물렁물렁해서 이 늪에 빠지는 것처럼 코끝이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콧등 각도를 만들려면 노란 라인과 같이 콧등 성형을 해야 하는데 미간은 기본적으로 잘 세워지는 곳이므로 가능한 한 코끝을 아주 이빠이 전방으로 빼야 이러한 라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콧등을 높이는 것이 코 성형의 주된 목적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코끝을 높이는 것이 코 성형에서 가장 주가 되고 또 어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두 여성분의 콧등 라인을 보면 안화상융기, 즉 높은 눈썹에서 기원한 콧대가 눈과 눈 사이에서 약간 꺼졌다가 이내 높은 콧등을 유지하면서 코끝이 콧대보다 더 높은 관계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스듬한 사선의 그 콧등 라인입니다. 사실 콧등 높이만 보면 왼쪽이 더 높은 듯합니다만 저희 성형외과에 그 사진을 들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오른쪽과 같은 얼굴의 사진을 들고 오시지 왼쪽과 같은 비율의 사진을 들고 오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옆모습 비율의 차이는 노란 선은 똑같이 높다고 하더라도 빨간 선이 왼쪽은 꺼져 있고 오른손은 융기되었기 때문인데 바로 이 부분이 코옆 꺼짐, 코밑 꺼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중 각도, 즉 코끝 비주 인중 윗입술이 이루는 각도인
비순각도를 보면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왼쪽 여성의 하늘색 선이 비스듬한 것은 콧구멍 쪽이 꺼져 있고 입술 쪽이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얼굴 옆모습을 얼굴 깊이 분석 기법으로 살펴보면, 콧등을 높이 세워서 노란 화살표 길이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중안부가 꺼져 있어서 빨간 화살표 길이가 짧게 되면, 좌우 여성이 모두 콧대가 높다고 하더라도 왼쪽은 팔짝 꺼짐이 있어 코만 우뚝하니 부자연스러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결책으로는 미간 콧대 코끝을 최대한 높이면서 코옆 꺼짐도 동시에 융기시키게 되면 빨간 선과 노란 선 사이가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높아 보였던 콧등과 코끝이 저절로 자연스럽고 낮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인류 연예인 옆모습에서의 그 콧등 코끝은 사실 어마무지하게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위화감이 들지 않는 것은 코옆 꺼짐, 코밑 꺼짐이 완벽하게 융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원리가 바로 납작한 얼굴에서 이영애의 한가인 민효린과 같이 코를 만들었을 때, 코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연예인형 옆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1999년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그 귀족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같이 하는 패키지 코 성형 수술을 코 성형의 주된 방법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때 그 고려해야 할 부분이 코옆 꺼짐을 융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융기시키는 게 귀족 수술이라고 하는데, 귀족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귀족 수술 부작용이 연달아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족 수술로 인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라 그러면 그 귀족 수술 부작용이 되겠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심사숙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 귀족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몇개 만들어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자주 시간 날 때마다 귀족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